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또 사이판님이 네이버 올려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 채팅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네이버 사이판님 계십니까? 사이판님 계시면 1번. 자, 두 번째로 할게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아, 계시네. 그럼 먼저 합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저분이 사이판에서 제 방송 듣는 분이에요. 지금 말고 사이판 놀러가서도 듣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애정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집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들 다 애정을 가지겠습니다. 대강님도 오래간만이고 그죠? 자, 지금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고 공부 댓글 그럼 다 초대합니다. 현대차는 아까 했고 유니샘 7200원 계속 가지고 있을 테냐. 자, 그거 나중에 하고요. 네이버 먼저 할게요. 자, 사이판님 이거 단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우린 다 끊고 나왔는데 지금 못 끊은 거 보니까 비슷한 단가이긴 한데 그죠? 여기 임금부터 샀잖아 그냥 그죠? 조금 풀었을 것 같은데. 희아님 반갑습니다. 여기를 안 깰 가능성 높아요. 그죠?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 높아.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놓으면 그리고 60일선 손절선 잡는다 했으니까 그 손절선 잡으면 되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77만 정도에서 적당히 끊고 나오세요. 그 인근에서. 오늘 종가가 단가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돌파했거든요. 양호입니다. 일단 75만원 안 밀리면 별 문제 없고요. 자, 외국인이 좀 들어오네요. 기관은 살짝 팔고 있고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버 그죠? 기관이 요새 살짝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일단 여기 보십시오. 그죠? 자, 제가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여기 인근이 외국인 매수 지역입니다. 여기 딱. 자, 탑건이야. 갑자기 이름 바꾸려 힘드네. 탑건 외국인 매수 단가 분석법. 자, 외국인이 이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지분이 늘어난 게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요? 공짜로. 안 가르쳐줍니다. 공짜로는. 돈 받으면 몰라. 그러면 평균 단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해되십니까? 적당히 그냥 단순. 아유, 혓바닥 깨물 뻔했다.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여기 하면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샀잖아요. 박스권인데. 여기가 단가라고요. 실컷 사모았는데 밑으로 박살 내겠어요? 적당히 올려가지고 나중에 팔아먹어도 팔아먹지. 이해되십니까? 탑건 카피 이거. 아, 오케이. 외국인 매수 단가 일단 단순 계산법 분명히 적어놨을 거야. 여러분들도 따라 적고 싶으면 따라 적으시든가. 그리고 그 매수 기조를 쉽게 안 꺾어요. 자,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추세도 웬만큼 여기서 안 깨져야 더 좋은데 한번 휘청하고 나니까 잘 못 가곤 했으나 60일도 올라오고 지지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비교적 돌아가는 입장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약간 아까 그 뉴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 M하고 합병 관련해서 좀 어떨는지 몰라도 네이버 지금 유튜브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구글하고 유튜브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아마 네이버 자체에서도 주가 방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옛날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사주 어떻게 적당히 조절하겠다 이런 내용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어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왜? 이렇게 지지권이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추세선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탑건 탑건 또 프린트 스크린. 아, 추세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고점대 여기도 꺾구나. 뺐다가이 말고 나란한 각도. 오케이. 그럼 어디 가서 밀린다?
여기 반등 강하게 하면 여기가 밀려요. 여기가 거의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사이파님이 생각하고 있는 손절선 여기 깨면 던지고 나오는 게 나아요. 비교적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긴 한데 깨지면 던지고 다음에 복수하면 돼요. 올라타면. 아니면 종목이 이것뿐입니까? 적당히 딴 걸로 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여요. 60일 뿐만 아니라 120일도 밑에 받치고 났어요. 이런 거 긴 이평선이 받치면 받칠수록 잘 안 깨집니다. 왜? 그동안에 강한 장대를 넘었다는 겁니다. 기간이 6개월짜리를 뛰 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그러면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는 자리예요. 뭐 적극적으로 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왜? 추세선 하단과 60일의 지지, 20일도 돌파하려고 양봉 세울 때 말듯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인트 났어요. 사실은 빠르게 접근한 사람 여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홀딩. 본인이 생각대로 근데 60일 깨지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볼린저 밴드도 압축되고 있으니까 여기 잘 안 깰 겁니다. 아마 이렇게 깨고 나와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90% 이상이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아 여기처럼 원봉이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거 맞아요.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십시오. 밀리면 60일 손절 보면 됩니다. 예. 아, 액면 분할은 알죠? 예. 임시 주죠? 액면 분할되면 가벼워지니까 삼성전자처럼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가 삼성전자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 못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좀 가벼워지면 좋습니다. 확실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에이스테크 할게요. 카페 24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율호우야 말 편하게 한다 했으니까 편하게 한다 이제부터. 에이스테크 37명이네 들어오신 분 좀 있네. 추석체크 한번 해볼게요. 계신 분들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에이스테크 4600원 뭐 4600원 여기 밑에 인근인데 여기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샀으면 잘 산 자리고요. 여기서 샀는데 여기를 다 놓쳤다면 그거 잘못된 거고 올라갔는데 음봉 밀리죠. 오늘 던지는 게 맞아요. 오늘 던지는 게 전고점 인근이고 장대 음봉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오늘 던졌어야 돼요. 안 던졌으면 많이 토해냅니다. 많이 토해냈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5천원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고요. 5천원을 다이렉트 이런 음봉을 더 세게 밀어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 던져야 돼요. 내일 여기서 약간 빠지더라도 여기를 지지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못 넣으면 적당히 끊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플러스 났는데 수익 잘 챙기십시오. 버티고 있으면 뭔가 다 토해내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수 있어 보입니다만 단기 박스권입니다. 원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원익 테라세미콘. 자, 어느 분이 출석하셨는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보이시는 백승호님도 계시고 여호와님은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반갑습니다. 다들 진야 진도 계시고 한승구님도 몇 번 뵌 것 같고요. 아, 여호와님이 아까 그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좀 잘 챙기세요. 오늘 챙기는 게 맞아요. 닥터케이 어떻게 챙긴다?
여기 연봉나니까 바로 다 던지라 그럽니다. 왜? 내일 밀릴 수 있거든. 오일선 깨지도 않았는데 미리 깰 것 같아서 다 던지라 그랬어. 다 여기서.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원익 테라세미콘. 그냥 원익도 있네. 그러면 안 되겠다. 원익. 태가, 안에 태가, 뭐, 바퀴 태가. 됐네요. 그죠? 원익 테라세미콘. 뭐,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아까 가격이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떻느냐, 어떻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면 간단하게 짚을게요. 일단 이평선 여기 하나 빼고 다 돌파했어요. 양호입니다. 양호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기관 외국인 들어오네요. 그죠? 여기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었어요. 전일. 그죠? 자, 뭐 공매도 만약에 들어왔다면 공매도 청산 물량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안 깨면 문제없습니다. 17,650원 이제 하락추세 돌렸거든요. 이게 올라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안 밀려야 돼요. 자, 많이 안 밀려야 되고 이 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잠깐 체크할게요. 굳이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왜야 뭐야 왜 이러지? 안되겠어요.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왜 안 올라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탭을 손을 좀 내리면서 누르고 있었어요. 저절로 눌러졌습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정지 삼성전자 공급. 자, 그렇네요. 디스플레이니까 여기 삼정 계신 분 있거든요. 누군지 이야기는 안합니다. 자, 폴더블 폰 이런 거 그리고 카메라 다섯 개 장착하는 폰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해서 만약에 우수한 부품 납품하는 그런 회사 같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부품 공급에서 탈락한다든지 이런 경우 생기면 상당히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항대를 다이렉트 뛰어넘었거든요. 적당히 눌려주면 뭐 접근 가능해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건 17,650원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건 그럼 베리 굿이거든요. 더 상승할 수 있어요. 22,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 밑으로 합쳐지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전고점까지를 목표치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너무 저가주 이제 돌아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본인이 굳이 하시겠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대형 우량주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야, 플라잉 드래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원익 했고 한화 다이너마이트 마이 빠방하게 터뜨릴 건데 어떻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안 좋죠. 패스하십시오. 안 좋습니다. 패스. 이평선도 못 뛰어넘었어요. 나중에 뛰어넘고 다음에 생각합시다. 패스.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낼게요. 패스입니다. 왜?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분인지 아닌지 몰라도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 여기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다? 우하향. 아직 돌파도 못했어요. 적어도 아까 조금 전에 원익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파해 놓고 눌림목 주는 거 보고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패스. 예. 들어가세요. 자, 일 있으신 분들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내일도 일해야죠. 자, 밑으로 깨질 가능성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현대차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니쌤. 유니쌤이 자 7,200원. 야, 이것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7,200원 여기에 샀다 해도 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안 샀을 거 아닙니까? 여기 샀으면 이게 다 토해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인근에 샀다는 걸로 제가 기억나네요. 거의. 여기 던져야 될 자리인데 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맞죠? 맞다. 1번. 이거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으면 맞다. 1번 눌러보세요. 나가셨나? 그래서 여기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못 넘어가면, 여기 못 넘어가면 안 되고, 밑으로 쳐지면 6천원 위협하면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는데, 자, 본인 가격인 7,200원대까지 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그 가려면 6,500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비실비실하면 적당히 끊고 나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분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시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뭐 들으시면 보시겠죠. 자, 그리고 카페24 카페24 오늘 세게 밀렸네. 기간에 운 계속 들어오네. 그런데 아, 들으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저번에 한번 했죠. 별로 안 좋아요.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 못 넘어가면 희망 없어요. 현재 넘어가도 첩첩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강하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간 외국인도 안 들어와 있고 가격도 너무 가볍고 별로입니다. 이걸 뛰 넘어야 돼요. 6,600원.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카페24. 호, 야우. 느껴지는 기운이 양봉을 강하게 말아 올렸으면 적당하니 가야 되는데, 음봉이 대박 자꾸 밀리네. 별로. 일단 별로. 만약에 지켜도 여기 박스권 17만원과 15만원 정도의 박스권, 그러면 정말 단타로 15만 3천원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 야, 이것도 그런게 추세가 너무 개판이야. 조금 지금 박스권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오늘 너무 세게 밀렸거든.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패스해라. 별로다. 뭐 종목 이 하나뿐이냐? 딴 거 천지다. 천지. 호우. 들리면 빨리 1번. 호우. 미션을 주지. 무슨 미션? 이런 거 고르고 있다 들어가. 차라리 이런 거 딱 돌파한다. 예를 들면 이거 약간 내일 돌파하면 진짜 좀 크게 갈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왜? 한번 주춤했는데 이거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잖아. 그래 될 가능성 많진 않지만 이런 거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거 있잖아. 들고 있는 거 좀 더 치중하고. 아까는 좀 별로다. 패스. 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지우처럼 상승 추세 다 돌려내고 양봉 딱 서는 이런 건 훨씬 먹기 좋다. 훨씬 좋다고. 근데 비교해볼까? 위에 누르고 있어. 위에 가봤자 여기잖아. 가봤자 빠지면 이거 휘청해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하지마. 패스. 아, 그리고 대안은 줬지. 분명히 대안은 줬고, 삼성전기 저런 거 꼬라보고, 야, 이 SK텔레콤이 오늘 대박 밀렸거든. LG유 플러스도 대박 밀렸거든. 오늘 사라, 살까요? 오늘은 노. 근데 막판 좀 땡겼네. 막판 좀 땡겼거든. 호이아우. 호이아우. 외국인 연락이 사잖아. 자, 여기 딱, 만약에 휘청하면서 14,800원 인근에 양봉 딱 나오잖아. 내지는
미션이다. 딱 돌파한다. 여기 딱 돌파하기 시작하잖아. 15,400원 돌파하면 사. 끊어지면 밑에 비빌 언덕 하나 있다. 14,800원에서 추가. 그래야 적당히 끊구나. 밑에 깨지면 손절. 그러나 다이렉트로는 잘 안 깨질 가능성 높을걸? 여기도 대박 밀렸는데 다시 들어올지.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 여기. 그러면서 한번 휘청휘청 하다가 밀려도 밀린다. 이렇게 연락이 잘 가는 종목이 외국인이 이렇게 싹쓸이를 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훅 밀린다고? No. No. 왜? 저 언제부터 사모하는지 한번 보자. 아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 여기부터 슬 사모으잖아. 언제부터 샀는가 보자. 야, 진짜 이전부터 샀다. 대략 7월 20일. 대략 그냥 그 앞에도 샀는데. 대략 7월 20일이면 여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여기 약간 사기 시작하잖아. 그지? 여기 정도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매수 단가 하면 한 여기잖아. 여기 암만 잘 잡아도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절반이니까 또 샀으면 조금. 그래, 2,6,10일이 지지권이야 거의. 그러니까 잘 안 깰 거야 아마.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적용되는 거거든. 여기 돌파된 고점 돌파됐잖아. 여기 지지야 지지. 한번 내일 딱 돌았을 때 세부 전략 이야기 안 한다. 내가 내일 바빠서 못 볼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 딱 돌파한다 따라 들어가. 한 방에 다 안 지르겠지.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가서 밀리면 절반 청산 아니면 다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밀릴 수 있으니까 밀리면 다시 팔아먹으면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 적당히 팔아먹고 찼다 팔아먹었다 하고 만약에 밑으로 밀리가 시작하면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여기 14,700원권까지 정도 밀렸다가 아래꼬리 달거나 아니면 개파락해 가지고 양봉 서면서 시작하면 따라갈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지 주문이. 복잡할 수 밖에 없어. 15,000 깨면 안되겠네. 수정 15,000 깨면 안된다. 15,000원에서 양봉 딱 쓰면 이거 약간 올라오면 60일이 15,000 정도 될거야. 15,200원이네 15,000원에서 지지 받는다. 밑으로 여기 빠졌다 올라간다. 좀 빠르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만해. 다 말고. 근데 이 15,000원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별로니까 적당히 빨리 끊고 나오든지. 지우는 그렇게 한다. 딱 들어갔는데 삐리하고 깨지잖아. 여기를 딱 저점으로 보고 딱 들어간 거야. 만약에 여기서 빠져가 시작인데 양봉 들잖아.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삐리삐리하다 깨잖아. 바로 던져버린다. 지우는. 호연이도 그렇게 그거는 전략 많이 줬다. 올라가서 시작하면 올라가는 순간 같이 따라 들어가고 뭐 세게 가면 여기서 다 던져먹고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좀 지켜보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고 무조건 이거 올라가는 건 봐. 15,300원 그랬는데 그거 말고 15,000원대 밀려가 시작하는데 양봉을 딱 세우잖아. 그것도 사. 그건 약간 약하게 사더라. 그건. 그리고 밀리는데 저점 안 깨고 15,000원 안 깨고 슬 올라갈란다 추가. 그리고 이거 돌파한다 13,000원 돌파한다 더 추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잘하는 거다. 칼매도 지우이야? 혼술했냐? 객이냐? 혼난다. 자꾸 객이면.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카페 24까지 이야기했고. 마칠 때 다 되니까 들어오냐? 오늘은 같이 먹었다. 아, 같이. 원술 아니고. 잘했다. 자, 이제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잠깐만요. 아, 푸조님이 또 이야기 하셨네. 잠깐만요. 그 위엔 없죠?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다. 남겨주세요. 안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푸조님 것만 올릴게요. 할게요. 이것도 물어보셨던 것 같네. 보령, 제약, 삼성바이오, 현대건설 보유 중이다. 어느 정도 괜찮은 포지션인지. 포지션 괜찮네요.
괜찮은데 보령이 많이 들어간 게 좀 별로지. 일단은 왜 비교적 그게 가벼운 종목 아닙니까? 맞나요? 볼게요. 쌈바는 단가 얼마예요? 현대건설하고 같이 어느 정도 단가 맞춰 들어간 겁니까? 제 방송 보고 들어간 거예요? 맞다? 아니다? 저번에 푸조님도 좀 하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푸조님 이거 플러스권 맞죠? 저번에 플러스권이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쌈바하고 현대건설도 같이 들어갔다고요? 저 하는 거하고? 맞다 1번. 보령도 플러스다 1번. 네네 맞고 같이 샀고. 보령은 단가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푸조님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메일 여기다 채팅창에다 날려주십시오. 선수 모집 중입니다. 같이 시너지 있어요. 보령 만원, 12,000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느 정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 자, 일단 말하는 거 똑같을 겁니다.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좋다고도 이야기했을 거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인지. 좋았다는 느낌 보는 거 보니까 일요일이나 이때 이야기했나? 뭐 그런 거 같네.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좋다 그랬어요. 안 깨지면 좋다 그랬고, 여기 안 깨지면 플러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략 드립니다. 여기 비교적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 외국인 싹소리 들어오네. 괜찮아요, 외국계. 자, 자, 이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거 읽어볼게요. 지금 메일하고 남겼네. 잘 챙겨야 돼,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라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럼 이제 잘 챙겨야 됩니다. 어떻게 잘 챙겨야 되느냐. 자, 여기가 무슨 라인? 넥 라인. 닥터케이 전용, 단어로 뭐라고? 모가지 따이는 자리. 모가지가 따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교적 11,000원에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원래. 그 근처도 못 가고 밀렸어. 근데 요새 제약바이오 좀 터나니까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더 짧게 하면 여기도 노릴 수 있거든요, 선을. 탑건, 야. You don't sleeping now? Are you watching now? Dr. KTV?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요새 외국에서 자꾸 들어와요. 아유. 그러면 첫 번째 저항권에 왔어요. 아유, 어지럽다, 갑자기. Capture now. Top gun. Right? 자, 첫 번째 저항이에요. 야, 이 아무 때나 끈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저점을 인근해서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이에요. 그럼 여기 딱 끌 수 있어요. Very high quality trend line, you know?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세선 이렇게 끄면 이렇게 잘 끌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항대 오긴 왔어. 자, 이거 안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끼워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닥터케이 특기라 그랬어. 이거 추세선하고 지지선. 왜 이렇게 끄면 좋다? 여기 분명히 여기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끄어 나갑니다. 닥터케이는 여기 오면 지지될 가능성 높다 그럽니다. 자, 두이야, 이거는 녹화를 떠. 녹화를 떠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녹화를 뜨세요. 자두가 아니라 탑건이야. 난중에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 이거 팁 드리는 거야, 팁. 자, 저점을 형성한 거 추세선 껐어. 여기 인근한 고점대에 이렇게 추세선을 같이 나란한 각도로 끌 수 있어. 그리고 여기만 고점이냐? 나도 고점이다. 니만 고점이냐? 나도 고점이다. 아유. 그래서 여기서도 또 꺼, 나란한 각도로. 그러면 추세선 완벽, 발음 안 된다. Perfect. 아, 이거 R 발음 이런 거 잘해줘야 되니까. Perfect 이러면 외국 애들 못 알아들어. Perfect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꺼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기준이 생긴다. 첫 번째 지지저항의 기준이 이평선도 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상단 하단이 돼요. 추세선 하단은 분명히 여기 여기 기준을 껐어. 탑 건이야. Right? 여기를 기준으로 껐다고. 근데 가는데 여기 가면 지지된다? 탑 건이야. I'm your older elder. Elder 맞아요? 나이 많은. Elder? Brother? You know? 아, 여기 가면 지지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여기 딱 껐어. 이거 보지도 않았어. 여기 지지된다가 1번이에요. 1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평선 지지 두 개나 하고 있네. 4 무조건. 거기에다가 여기 여기 기관 외국인 만약에 매수세 좋다. 사는 거야 그냥. 꼭 깨지면 어떻게 손절. 그래도 몇 번 비빌 거 있다 사실. 이 추세 깨지면 한번 리바운드 넣을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완전 대박으로 깨지는 거 말고. 그건 고급이니까 기본만 하자면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목표치 여기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이평선과 추세선 상단 가는지 안 가는지 봅시다. 제가 앞에 흐름 기억도 안 나요. 머리가 띵해요 지금. 기억나고 안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가니까 밀리죠.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밀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 셀트리온 왜 들고 있냐 말이지. 똑같아.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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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립니까? 똑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거 녹화해라면 탑건은 하거든. 하고 있거든. 탑건 you recording now? 아 미치겠다. 아. 하라면 하거든. 하라면 여기서 하면 여기서 밀린다고요. 끊어야 된다고요. 미리 알고 있다고. 미리 미리 여기서 사서 언제 끊는다고. 여기 들어가면 끊는다고 미리 딱 시나리오 가져갑니다. 한 번 더 밀리면 한 번 더 살 수 있다. 그 시나리오도 가져가요. 여기 왔죠. 자 이제 딱 긴장 던져버려. 절반이라도. 왜 절반 이상 던지는 게 맞아요. 여기 깨지면 다 던진다. 이제 다 던져. 근데 들고 있는다고요. 셀트린 주주 여러분들 목소리 좀 핏대 좀 올릴게요. 왜 다 토해내는데. 왜 왜 다 토해냅니까? 25만원에서 28만원 이상 가가지고 10% 넘었어. 왜 토해내는데요? 안 왔습니까? 왔어요. 볼래요? 이거 중요하니까 보여드립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많으니까 보여드립니다. 왜 토해냅니까?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위로 꼽든 아래로 꼽든 꺾든 알아서 하고 상관없고 당신들 이득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 말고 손가락 꼽는 애들. 아니 왜 사는 거 좋아요. 올라갔는데 왜 가만 보고 있냐고. 던져야 되는데 다시 산 거 좋아요. 올라갔는데 왜 보고 있냐고.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전 좀 내려갈 확률이 60% 더 있다 생각합니다. 많이 아니에요. 60% 여러가지 정황상 수급도 안 좋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변곡이에요. 변곡. 올라가도 안 이상하고 내려가도 안 이상한데 앞에 대박 밀리고 비실비실 옆으로 기고 있어요. 대박 밀렸는데 대박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이해됩니까? 하고 있대. 보셨어요? 레코딩 해 이러면 하잖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거든. 돈 어디가 100만원 주도 이야기 못 들어요. 누가 이래 이야기해 줍니까? 공짜로 11시가 넘었는데. 예? 여러분들 성의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빼고 가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제 아주 지인이 전문가하고 있어요. 형님 야 그래버리면 그래버리면 좀 그러는데요 이럽니다. 왜? 자기들 돈 받고 하는 거 전부 다 이야기해버리는데. 돈 받는 사람도 까는 거 아니지만 당연해요. 그 사람도 직업이니까. 돈 받으면 한 번에 다 푸는 줄 알아서, 알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넷 달, 다섯 달, 여섯 달 끌고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틀렸어요 제 말이? 나무랄 수도 없어요. 자기들 생업이니까. 저처럼 하루만에 다 풀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핵심 엑기스 공부 좀 하고 아는 사람도 대번 다 알아가는데 지우처럼 머리 똑똑한 애들은 대번 다 알아간다고요. 예? 날라댕기잖아요. 날라댕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내줍니다. 지금도 끝내주고 있는데
본업이 딴 게 있어서 그렇지. 지우 정도면 전업해도 지 버는 게 곱하기 한 4, 5배나 할 겁니다, 아마. 나중이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박 밀리는데 덜 올리니까 갈 수 있잖아.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여기도 보세요. 깨지는데 인정된다,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대박 밀렸는데 그럼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해요. 이게 캔들의 고급이에요. 캔들의 고급. 빨간 게 양봉이고 푸른 게 음봉 아니라고요. 그 앞전상을 봐야 된다니까? 아미코젠 아까 이야기했죠. 아미코젠. 그냥 사자 그랬는데. 아이고, 씨. 앞에 게 날라갔네. 됐고. 아미코젠 보세요. 사자 그랬는데 이렇게 오면 못 산다고요, 저는. 왜? 여기 인근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박 밀리는데 어떻게 사요? 올라가서 다행히 밑으로 박살나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그래서 전 패스했어요. 근데 아까워요. 자두야. 자꾸 자두야 그러네. 탑건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탑건이 그렇게 안 했다. 아미코젠. 아 맞다. 탑건은 여기서 신나게 잘 먹고 나왔지. 신나게. 장본인이야. 장본인. 제가 뽑아놨는지 어쩐지 기억도 안 나요. 적당히 먹고더라. 많이 먹고 나왔어. 그죠? 그래서 왜 토해내냐 말이죠. 왜 밀릴 자에서 왜 토해내냐고. 원이 좋았어요. 10% 넘게 올라간 거 다 토해냈잖아. 3억 기준으로 합시다. 셀트리온 3억 가지고 있는 사람 3천만 토해냈어.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 다 팔아라 안 그럽니다. 30%라도 팝시다 그러면 1000만원 챙겼잖아.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주식수 늘려가고 싶은 사람 있다 그랬어. 누군가 이야기 안 합니다. 사놓으면 되잖아. 그 주가 1000만원치도 왜 가만 안 지켜보는데요? 여기서 또 올라갔어요. 또 지켜볼 겁니까? 벌써 늦었어.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늦었어요. 내려오면 또 본전 아닙니까? 그러다가 왔다 갔다 자꾸 밑으로 쳐져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빠졌는데 강하게 들어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박 밀리고 비실비실하고 있죠. 앞에 양봉, 앞에 음봉도 제대로 못 감아 올렸어요. 그러면 희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보호 예수 물량 풀린다잖아.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악재로 작용하려면 하겠지. 그게 호재입니까? 물량 던져도 된다 오케이 했는데 뭐가 호재입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얼마 30몇만 샀는데 던지겠냐 등등등 하는데 뉴스 나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뉴스 왜 기가 찬 줄 아세요? 희한한 데서 마이나 희한한 마이너에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에서 뭐라고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셀트리온 보호 예수 물량 테마섹 보호 예수 물량 3월 달에 일부 던진 거 그 이후에 이제 180일간 던지지 않겠다 한 물량 이제 내일부터 풀립니다. 그런데 아마 빠질 확률은 제로이고요. 하 기가 차서 기가 찼습니다. 빠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로라면 또 독박 쓰니까 희한하게 또 빠져나가지. 거의 제로라 했지. 제로라 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장난치냐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빠질 가능성 없고 그 다음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셀트리온 게시판에 의하면 50만원을 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고 기사를 올려요. 아 근데 기가 차서요. 여러분들 흥분 좀 할게요. 아니 듣보잡에서 예? 그렇게 오보에 가깝게 내면 되겠어요? 아니 거의 제로에 가깝긴 지가 뭔데 제로에 가깝습니까? 그거 믿고 안 팔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빠지면 어떡할 건데 도대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셀트리온 임원이 이야기했다면 또 이해하겠습니다. 가봐야 알지. 이러고 말겠지만 셀트리온 게시판에 올려온 글에 의하면 50만 오른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도대체. 참 희한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그 기사 하나 믿고 철석같이 기다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기사를 올리는 매체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메일 올리신 분 다 제가 다 받아드립니다. 자, 세 분 다 받아드릴게요. 먼저 적을게요. 자꾸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대신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모션 NC 네 다음 넷 그리고 윤정혜님 정애 대시 맞죠? 777 4개 한메일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딴 게 아니라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신다잖아요. 윤정혜님 주문받았다는 거 보니까 뭐 치킨집이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업종을 하신지 몰라도 저 분식점 해봤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뭐 아시는 분 아시는데 그런 이야기 제가 진짜 하기 싫은데 떡볶이 국물 바닥에 신발에 하얀 캔버스와 비슷한 거에 앞대가리만 하얀 거지만 떡볶이 국물 줄줄 흘리면서 소주 한 병 마셨기 때문에 오토바이 못 타고 터벅터벅 고시원 생활 제가 애들하고 떨어져서 4개월 했댔습니다. 그 비참함 알아요. 저 지금 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장사 잘 안되거나 힘들거나 새벽에 장봐가지고 칼질할 줄 모르는 놈이 새벽에 장봐가지고 신나게 몇 시간 걸려가지고 오뎅 떡볶이 순대 세팅 다 했어요. 일요일이라서 8,000원 팔았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찡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냥냥 마이 프렌드 냥냥 유인숙님도 한다 했으니까 해드립니다. 해드린다는 게 좀 그런데 같이 합시다. 저 말 한마디도 단어 하나도 많이 신경 써요. 그냥 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억수로 노력하고 있어요. 현대시멘트 잠깐만요. 요거하고 현대시멘트 현대시멘트 73,000원에 매도하고 다시 64,000원에 매수했다. 73,000원에 먹고 팔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정혜님 무슨 말이에요? 닥터K TV도 보고 주식방송도 같이 볼 수 있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식방송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저 풀어서 먹고 팔았다. 호이야 세력 이런 말 쓰지 마라.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써가지고 태클 당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마. 내가 왜 대형 우량주만 하는 줄 아냐? 자잘한 거 잘못하면 진짜 세력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 전부 큰일 나. 나는 잡혀가 잘못하면. 그래서 자잘한 거 절대 이야기 안 한다. 내가 삼성전자 이야기했다고 뭐 이게 움직이겠냐? 자잘한 건 잘못하면 큰일 나. 진짜로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큰일 나. 그러면 하면 안 돼. 티비로 볼 수 있죠. 요새 유튜브 넣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 뭡니까? LGU 플러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튜브 딱 들어가 검색하면 될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더 그간 방법 쓰려면 요새 HDMI 있습니다. 잭 연결하는 거. 노트북 있으면 그 뭡니까? 그게 연결하고 노트북이나 이런 거 연결하고 TV에 연결하면 더 크게 보고 좋죠. 저 영화 볼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훨씬 보기 좋아요. 핸드폰 하나를 보면서 주식 같이 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핸드폰 하나로 잠깐만요. 보면서 잠깐만요. 그 말이 아니라 핸드폰 보다가 그죠? 매매 같이 하면 되냐?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제가 하나 추천할게요. 옆에 요새 핸드폰 바꾼다고 공기계나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탭이나 투자도 해야 됩니다. 탭 요새 얼마네요? 한 20만 정도 하면 한 사요.
한 그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삼성 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니까 삼성 것도 좀 사줘야죠. 다음에 LG전자로 바꾸면 또 LG전자 쓰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더 사이드로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는 방송 같은 거 듣고 아니면 뭐 적당히 딴 거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가 매매 타이밍 같은 거 나중에 채팅방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 날려드리면 실행하려면 그거 보다가 다시 뭐 딴 거 하고 이러면 채팅도 보다가 그것도 보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준비 하나 더 한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현대시멘트 잠깐 볼게요. 야 36명 계시네. 야 11시 20분인데 참 닥터케이 잘하면 유명해지겠어요 여러분들. 또 45분 했네. 아이고 참. 이거 마무리하고요. 아까 그거 뭐 하다가 이야기 나왔더라. 빨리 당사자 이야기해 보세요. 카페 24 이야기하다 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 보이는데 왜 이거 가만히 있냐 이 말이지. 그죠? 옆길로 좀 샜어요. 중요한 거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도 시그널 넣었는데 지켜보지 말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령제약이었네. 이거 마무리 안 했네. 그죠? 추세에서 막 끄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됐네. 이게 허투루져가지고 다시 계속합니다. 자 여기 딱 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꼬랑지가 달리면 꼬랑지가 이렇게 달리면 중간쯤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고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어요. 나란하게. 그죠?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여기서 미리 지지선들 꺼놓고 저항선들 꺼놓으면 거기에 가서 대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인근 가니까 이평선하고 그 해가지고 밀리죠. 자 여기 돌파 신호 옵니다. 그럼 다시 밀려 들어갔어요.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꺾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 수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엉봉인데 근데 아래꼬리 달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보통. 자 이제 여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강하게 한 단계 올라가면 좋아요. 여기를 뛰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렇게 엉봉으로 쳐지잖아요. 챙기세요. 절반 이상. 그리고 굳이 해야 되겠다면 눌림목 주는 1,400원 정도에 적당히 스무스하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키면 기다렸다 양봉 딱 넣으면 다시 싸. 그리고 첫 번째 목표치 11,000원. 강하게 뚫고 가면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홀딩해가 두 번째는 목표치 여기 11,600원 정도. 그렇게 하면 아주 잘하는 매매가 됩니다. 이거 추세선 다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세게 안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밀려도 스무스하게 밀릴 가능성 없고 외국인이 막 사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봉으로 마무리하자면 자 위에 뛰어넘어 올라가면 홀딩 여기를 11,700원 이상 깨고 11,600원까지 밀리면 200원 밀리죠. 200원 밀리면 적당히 던져야 되는데 이게 또 반등 타이밍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깨지면 얼마입니까? 200원 깨지죠. 200원 깨지면 얼마입니까? 2%네. 야 200원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여기 인근 밀리면 적당하니 끊고 넣다가 여기서 다시 담아 넣을 수 있으면 담아 넣으세요. 끊어놓은 거. 그리고 올라가면 또 적당히 여기 전고점까지 목표치로 가면서 적당히 치고받고 하다가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다 던져버려요. 그냥 그럼 먹은 거 다 챙기면 손해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면 홀딩, 올라가서 밀리면 청산, 여기 깨고 내려오면 적당히 끊어 나가다가 여기서 끊었던 거 다시 매수, 그리고 여기 또 청산, 왔다 갔다 하다 밀려버리면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현대시멘트 할게요. 한일 현대시멘트 맞아요? 아니요. 다른 것 같은데? 현대시멘트라고 내가 이야기 본 것 같은데? 야, 한일 현대시멘트 맞는 모양이네. 그죠? 딴 게 없네. 공부!
아, 나 큰일 났어.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어떡하면 좋지? 변명되기 싫은데, 차고 싫어하는데. 아, 큰일 났다, 야. 쪽집게 가위로 받든지 뭐 해야지. 우리 양양 선수한테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양양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포기 안 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나야, 너 정말 멋진 놈이야. 열심히 살잖아? 나야, 오늘 하루 자고 나면 내일 또 밝은 날이 온다. 걱정할 것도 없고, 다잘될 거다. 그지? 꼭 성공한다. 돈, 물질 말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고, 정말 흐뭇하게 다음에 웃으면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자꾸 늘어나네. 난 돈보다 그게 좋다, 나야. 나야, 성공한다. 믿어, 의심치를 않는다. 계속할게요. 결론적으로 보령제약 아까 이야기했어요. 보령제약 가면 도들고 하고요, 밀리면 적당히 챙기세요.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님 오셨네. 앞에 보면 예수는 여호와시다 계세요. 나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닥터케이도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습니다. 자, 종소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전에 나름대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종을 제가 친다는 게 아니라 명상에 들어가면 다른 분이 종을 탁 쳐요. 그게 뭘 깨우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의미를 어떻게 뒀느냐. 자, 파블로의 종 있잖아요. 알죠? 개한테 먹이 줄때 맨날 종을 땡치니까 나중에 먹이를 안 줘도 침 질질 흘리는 거, 종땡. 공부 좀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한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런 뜻 맞을 건데, 저는 그렇게, 맞든 안 맞든 그렇게 할 거예요. 내 마인드, 내 무의식한테 사인 주는 겁니다. 때르릉, 그래. 난할수 있다. 할수 있지, 그래. 나야, 오늘 수고 많았어. 내 무의식을 자극시키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틀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대로님, 혹시 저 아는 사람이에요? 맞다, 아니다. 소설함 써볼게요. 뭔가 촉이 오는 게좀 있는데 맞는가 아닌가 내가 물어볼게요. 더 쉽게 진수님이에요 혹시? 설마? 아니다. 아님 됐어요. 소설이었습니다. 73,000에서 팔았다. 잘 팔았네. 아, 주식 좀 하세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야기해 놓으면 알아서 적절하게 잘해요. 이걸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알아서 적절히 잘해요. 보면 하나투어도 이 호야 선수는 물려가지고 앞에서 던지라 했는데 방송을 그때 띄엄띄엄 들었는가 대박 물려가 내가 미안해가지고 거의 2년이 된 건데 이제는 빚도 없지만 알아서 끊고 나오고 그랬대요. 하나투어 이것도 가는데 이제 가는데 야 호야 복수함할래? 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다 돌아내기 다 돌아냈어. 됐고. 아, 이런 것도 알아서 잘 끊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먹고 나왔대요. 참 실한지 몰라도 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어. 뭐 본인은 자꾸 못한다는데 같이 하자니까 뭐 본인 사정이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정 풀리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찍어놨으니까 본인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이제 사정 풀렸으니까 같이 하고 싶습니다. 메일 남기세요. 그래서 여기 잘 끊어 먹었어.
야, 잘 피했잖아, 이거. 대박. 근데 6만 4천 원에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는데요? 오늘? 네. 들어가실 분도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6만 4천 원 언제 들어갔어요? 3천 원. 아, 6만 4천 원. 저번 주 후반. 저번 주 후반이면 여기 인근이라는 거잖아요. 아, 조금 빠르긴 해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거의 박스권 비슷한데, 아, 60일을 지지받으면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한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한 거 60일, 위에 20일도 있는데 여기 샀어. 5일 동안 들어갔어요. 맞지? 요? 다른 분들? 맞아요. 5일 들고 가서 5일. 닥터키 단타꾼 아니에요. 단타도 할 줄 알고 중타도 할 줄 아는, 스캘핑도 할 줄 아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 무조건 하루 찍어 먹었다고 들어간다. 너 지우가 정확하게 기억할 거야. 위에 20일 누르고 있는데 어떤 놈이 홀딩하려 하냐? 맞습니다. 던질만 한데. 5일 들고 가서 5일? 이날 던지라 그랬어요. 야, 죽이지. 왜? 시장 천안한 거 받고 여기서 강하게 지지권에서 들어 올렸거든. 홀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랐던 거 아닙니다. 저번 주 같으면 할만해. 할만해요. 수급이, 저번 주 같으면 좀 수급이 별로여서 그게 좀 문제였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하자면요. 자, 이거 돌려냈어요. 좋아요. 오늘 좀 끊어먹을 줄 알면 좋지. 66,000원을 다 놓치지 말고 여기 딱 밀리면 여기서 딱 끊어먹고 다시 막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갭 상승에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놓치고 있어요? 던져야 돼요. 다음부터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갭 상승 붕했는데 위로 올라간 게 정상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갭 상승에 밑으로 쳐진다. 매도 시그널. 탑건이야. 탑건? 프린트 스크린이야. 아유. 책 한 건 됩니다. 제 책 낼 거예요. 난 반드시 책 낸다. 오케이? 책 내서 실전 책 중에 가장 멋진 책. 닥터 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0선 딱 이렇게 낼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 오케이? 이거 했단 말이야? 요? 탑건이야? 65,800원 오늘 매도 했단 말이야? 요? 아, 다 죽이네 진짜. 보셨습니까?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잘한 줄 아세요? 까는 거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손절당하고 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다른 데서 피눈물 흘리고 왔습니다. 잘해요 이제 저버. 사이버님. 아, 미치겠다 진짜. 탑건 너무 잘하는데 진짜. 야, 얼마에 들어가서? 63,200원에 들어서. 아씨, 미치겠네 진짜. 야, 여러분 보셨어요? 63,200원에 들어가서 63,200원에 들어가서 65,800원에 팔았답니다. 야, 65,800원이 어딘 줄 알아요? 이거 밀리는 거 보고 바로 팔았네. 야,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 맞다. 몇 주 안 된다. 몇 주 안 되면 뭐 좀 잘했다고 말 못 하겠네. 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으면 칭찬 취소. 아니면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그랬던 걸 오늘 던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던 거 오늘 안 던졌을 건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겠지. 설마 이런 거 다 들고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옛날에 탑건이 아닌데 날라댕기는데 요새.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마라 하면 너무 국한되니까 안돼. 매수도 얼마나 기똥차게 잘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주는데.
몇 주 안 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한 날인가? 호야, 머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율호, 쌍호가 다 괜찮아. 율호, 율호도 괜찮고, 호야도 괜찮고, 어제 사서 오늘 매도요! 죽인다, 씨. 들었습니까? 어제 사서 오늘 매도. 아, 진짜 퍼펙트다. 박수. 멋지다. 멋지다. 전업하고 싶다 했죠? 가능성 충분해요. 열심히 해요. 아직까진 안 돼. 좀 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죠? 잘 모르겠지만. 힘들게 일 많이 했죠? 잘 모르지만.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동급에서 넘보지 못할 존재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정해진 거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잘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농띠 부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계속 하세요. 지금 사정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사정 풀리면 열심히 하지 말아도 하겠지만. 잘 알고 있지. 그죠? 잘 알고 있어. 힘들게 돈 모으잖아요? 그렇게 종잣돈 모으잖아요?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아, 취직 좀 해볼까요? 공부해야 된대. 절대 공부 안 해요. 절대 공부 안 해. 내 가까운 사람이에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좀 돈 되는 거 없어요? 개뿔. 뭘 돈 되는 거 있어. 그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딴 거 잘할 것 같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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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열심히 한 사람 있죠? 딴 거 시켜놔 다 잘해요.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 되게 예전에는 많이 나약했거든요.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정말. 고난이, 시련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받았으면 진짜 좋겠는데 제가 왜 더 단단해졌고 더 추진력 있고 더 강해졌으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 까불랑거리다가 한 60 넘어가지고 개 박살나가지고 진짜 인생 쫑쳤을지도 몰라요. 40대에 그 상황 거친 게, 40대 초반에 그 상황 거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입니다. 힘들게 내가 그랬어요. 니 100만원이라도 알바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많이 하지마. 모의 투자 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댓글 달면서 물어봐. 그럼 잘 가르쳐줄게. 오늘 뭐 했는데, 공부 뭐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 아니면 모의 투자로 해봐. 안 해요. 댓글 안 날라와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100만원만 딱 모아봐라. 알바 해가지고 누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빚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바해가 100만 딱 모아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안 해요. 딴 거 잘하는 줄 알아요. 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듣지도 않겠지만 깝니다. 안 들을 거니까. 친구도 공부 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안 해요. 맨날 술 먹고 다녀요. 이거 보여주면 진지 아니까 안 할래. 보지도 않겠지만 될 것 같아요? 빚만 잔뜩 있어요.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Never, never, never. 절대 안 돼요. 되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손목에 잘라 붙게요. 그냥 하나. 그거 있잖아. 내가 여기에 밑장이 없다면 내가 손목까지 하나 건다. 자, 뭐 그건 뭡니까? 김연석 형님 있잖아요.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 자, 내하고 술 먹던 사람인데, 야,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살도 좀 찌고 옛날에. 와, 어느 날 갑자기 저 화장실에서 솔직히 핸드폰 많이 보거든요. 놀랬어요. 옛날 사진을, 프로필 사진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야, 같이 통기타 서클 있을 때 맥주 마셨던 사람이에요. 이야, 참 우리나라 대스타 됐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빗나갔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결론이. 이야, 제가 그
하나 걸게요. 타끈님이 지금보다 모질할 사람이 될까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 된다는 게 한 100만 원 걸게요. 진짜입니다. 더 못대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100만 원 드릴게. 100만 원 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됩니다. 왜 잘 참 줄 아냐? 지우야? 전부 메모 다 하거든. 내가 한번 이야기한 거. 물론 얘기 안 한 것도 본인이 잘 찾아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 힘들어 죽겠다잖아. 그런데 아침에 꼬박꼬박 기사 올린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조금 손 얹고 반성하세요. 힘들게 종잣돈 모으고 있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도 있을 텐데 보낼 거 보내고 얼마나 바쁘겠어. 주부인데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실릉실릉 하는 사람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탑건 못 이겨요. 실렁실렁 해가지고. 나 마법님도 좋아합니다. 왜? 담배 끊는 돈으로 지금 주식하거든요.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저 담배 못 끊었거든요. 멋있습니다. 담배 끊었으니까. 담배 끊는 같이 메이트 좀 합시다. 양이는 내 공부 메이트, 마법님은 담배 끊는 메이트. 그리고 하루에 1%씩만 수익 만들어 가겠답니다. 저런 욕심 없는 자세가 나중에 살아남아 있어요. 제가 낮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채팅으로 이야기 음성 녹음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최머슨 상무라고. 제가 기억 안 나요. 지금은 뭐 훨씬 뭐 은퇴를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본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딜러잖아요. 우리 저뭐 딜러라 그러잖아요. 한 과장인가? 급으로 딜러 발탁돼가지고 매매하는데 다른 애들 막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차기는 안 잃는데 줄이겠답니다. 진짜 조금 먹어도 안 깨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주 소소하게 먹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비웃었대요. 예를 들면 한 1억 가지고 가는데 한 만 원씩 먹고 갔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펀드 매니저 좀 되면 그래도 몇십억씩 운영할 거 아닙니까? 몇십억 했는데 한 500만 원 먹고 이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몇십억 움직였는데. 애기애기 했겠죠. 비웃었대요. 근데 자기 굴하지 않았답니다. 야, 그게 뭐냐. 그것도 뭐 수익이라고 뭐 보고 아냐? 비웃었대요. 근데 자기는 원칙을 안 꺾었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상무로 진급하고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답니다. 왜? 위기 상황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현대시멘트 마무리하고 이야기할게요. 아, 그거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뭐 얼마 올라가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위기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종목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아니라 언제 신나게 잘 가다가 이럴 때 박살날 때 이럴 때 그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못 버티는 사람들은 여기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거 똑같아요. 보실래요? 한번 죽기 전에 대박 죽기 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바운드 주다가 박살날 때 끝장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의 넥라인 비슷하게 깨질 때 2007년,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대박 올라가다가 깨지다가 반등함 나오고 대밀릴 때 개 박살난다고요. 그죠? 왜 욕 비슷한 거 섞어 이야기한 줄 압니까? 경각심 가지라고요. 여기 완전 안전하게 맘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당장은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뭐 풀빵으로 더 갔지만 만약에 휘청휘청하다 여기 깨지죠. 끝장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대비 안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 한일 시멘트 맞아 할게요. 이야 참 기쁘다. 너무 기뻐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서 돌파하면 고입니다.
언제까지 고? 이런 엉봉이나 윗골이 막 심하게 달릴 날 때까지 고, 이렇게 윗골이 심하게 달릴 때까지 고, 그때 절반 이상씩 던지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 겁니다. 이평선 깨지고 이러면 분봉에서 적당히 다 던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적당히 밀리면 아직까지 좀 버텨보세요. 6만원만 안 깨면, 손실보기 싫다 이라면, 근데 이거는 좀 버텨볼 만해. 3천원이면 얼마 손해보는 겁니까? 4천원이면 한번 먹었잖아요. 뭐 얼마 손해도 안 보잖아요, 그죠? 2천원이 몇 프로야? 3%는 손해보네. 그럼 중간에 밑으로 처지면, 여기가 처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여기 인근 처지기 시작하면 3분의 1 정도 던지고, 여기 더 처지면 3분의 나머지 중에 또 3분의 1 던지고, 완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 던지세요. 그럼 챙겨나가는 거니까 별로 손실 없습니다. 여기 더 빠르게는 여기 깨지면 절반 정도 던졌다가 리바운드 나온 거 보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먹고 챙기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전략 한 두세 개 드렸습니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북 관련이 죽기보다는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것도 할만하다는 게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할만해요. 치고 가도 이 박스권 정도를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렇지, 밑으로 세게 깨기보다는 적당히 갈 가능성 높아요. 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치챘거든. 뭐 미국이 완전 다퉈놓기보다는 살짝 간복이 다는 거 어느 정도 눈치 안 깠겠어요. 저도 눈치 깠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어떨란지 몰라도, 휘청휘청 할란지 몰라도, 기간에 우인들은 쉽게 안 던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참 수고 많았어요. 저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미친 듯이 했어요. 그것은 이제 평생 같이 갈 친구니까 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인생은 걸었어요. 저도 저를 망쳤던 주식에 복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복수라기보다 어쨌든 돈을 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등등등등 주식으로 뭔가 하나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비웃었던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웃었냐?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봤냐? 돈 500만 빌려달라 했는데 친구야 쌩 깠냐? 5천만원이냐? 그래놔놓고 마이너스 8천 빚은 잘 땡기대. 친구야 안 듣겠지? 아이고. 야 해라. 500 죽겠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전화 안 받고요. 다 단절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본 사람 있을 겁니다. 돈 얘기 꺼낸 제가 잘못했겠지만, 그죠? 안 떼먹어요 저. 근데 없답니다. 전부 다 없대. 한 달에 50만원씩 갚을게. 내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제시했어요. 거짓말하기 싫거든요. 다시 들어와 봤더니 그래서 그랬거든요. 너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한 친구 있어요. 최고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300만원 보내줬거든요. 언제고? 10몇년 20몇년 때. 그때 300만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 돈 천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20년은 아니다. 거짓말이요. 한 17년 정도 전에나 그 정도 될 거예요. 300만원 안 작았어요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내가 받으려고 줬겠어요? 야 친구야 지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운전면허증 따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야 50만원만 보내줘. 알겠다. 수수료 연락이 비싸대. 무슨 아메리칸 뱅크인가. 또 전화 왔어요. 네, 한국 들어가면 발음 안 된다.
롤렉스 시계 있는데 이건 돈 좀 나가는데 팔아서 줄게. 빌려주라. 250인가 비행기 값이 없다. 알겠다. 보내줬어요. 못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참 냉정하더라고요 다. 됐고요. 자, 야. 저희 지금 채팅방에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 활기가 넘치고, 정말, 열심인 분들이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하이 퀄리티인 사람들 자꾸 들어와요. 제 깔때기 하나 댈게요. 제가 퀄리티 있게, 주식 말고라도,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자꾸 좀 목소리가 듣기 싫어져서 그렇지 괌 지르고 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요, 단어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양아 좀 거짓말이냐?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공부하고 있다. 새벽에 5시 또 일날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수시로 깨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지금 피곤이 누적됐는데 자 그래도 기분 좋아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직장인들 억수로 많은데 다들 방송 듣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같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또 내에다 새기겠습니다. 나 닥터K는 국민연금 지 마음대로 깨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너무 열받거든. 국민연금 불리는데 일조하는 투자자문사 꼭 만들거다. 꼭 만들거다. 꼭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꾸 없다고 질질 짜는 소리 안 나오고 와 국민연금 수익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평소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꿈이에요. 야 생강대리님도 잘하시고 1라운드님입니까? 1로우가 라운드님 맞아요?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직장인 포트로 많이 또 이야기도 합니다. 예. 수원님도 반갑습니다. 동참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같이 동참 잘하는데 동참하자 이 말이죠. 그거는 하시면 돼요. 같이 방송하시고 방송시간 안내 제가 해놓을 테니까 그 앞에 다 적혀있어요. 생방송 저만큼 오래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없어요. 무료로. 왜? 녹방은 좀 해놔. 녹방은 좀 해놔요. 왜? 라이브로 이만큼 끌고 오기 안 쉬울걸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 안 끊기고 버버버가 안 끊기고 이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몇 시부터 했습니까? 9시 40분부터 했어요.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10시 11시 2시간째입니다. 그죠? 평소에 생각하던 거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동님이 주신 헤어 토닉 한번 뿌릴게요. 옛날에 매매하고 있으면 칙칙 뿌리면 맥주 드세요? 막 이러는데 소리 들려요. 아 시원하다. 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탈모 예방하려면 이 토닉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아유. 여러분들 이제 마칠 납니다. 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미도 의심치 않습니다. 니가 뭔데 이랬어요. 이야기 한번 했죠? 그건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제가 기름을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해요. 잠깐 볼까요? 크루드 오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선물 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 잠깐 몇이고 열었잖아. 미국 시장 보기 전에 다우 선물 볼게요. 비슷해요. 플러스 0.20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3 올라가고 있어요. 베리 굿. 나쁘지 않다 그랬어 분명히. 자, 플러스 0.2요. 찔끔 올려놨네. 찔끔 올려놨습니다. 이제 장 초반이니까. 그죠? 외국 애들 55개약 던지고 있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 일단은 외국계, 지금 외국 해외 선물 양호하다. 별 문제 없고요. 자, 기름 같은 거 제가 이거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거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자, 기름값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 운영 중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넘버2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은 사람 있잖아요. 기름값 올라갈 겁니다. 맨 처음에 딱 그러니까 니가 뭔데 이래요. 니가 뭔데.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갑자기 휘발유값 오른다고 뉴스가 막 떠요. 제가 휘발유값 올라간다고 뉴스 떴네요. 그러니까 띵 한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몇 달 있다가 막 기름값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달 이내에 기름값 안 올라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랬어요. 그냥 니가 뭔데 그런 거 맞추면 얘기 없지 이러더라고요. 두 달보다 훨씬 전에 기름값 올라갔어요. 기름값 올라간다는데 올라가네요. 이랬어요. 또 띵. 이제는 기름값 올라가는데 큰일 났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기름값 올라가겠네. 시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이야기. 제가 맞췄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탑 건냐? 앤드 냥냥? 네가 공부하고 옆에 있으니까 별로 친화도 안 한 애들이 야 그거 공부해가 뭐 되냐? 때려치워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네가 억수로 일을 받았다 했잖아. 된다. 한번 이야기해주면 아이고 속으로 밖으로는 되게 안 친하면 대놓고 이야기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콧방이 씩 낀다? 또 한 몇 달 있다 또 만났을 때 혹시 그 이야기 하면 야 그때 잘 된다 하더니 됐냐? 응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아이고 일치함치 때려쳐라. 내지는 되겠냐? 또 웃을 거다? 나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한번 다시 안 만났을 때 너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탑건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비웃고 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에 그거 되나?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 마칠 겁니다. 오일 사야 되냐고요? 오일 하십니까? 제 전공이 오일이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니나 잘해라. 같이 보여줍시다. 제가 투자자문사 국민연금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한다 이러면 웃기는 소리 하네 한 애들 제법 많을 겁니다. 나중에 보여줍시다. 할 수 있어요. 정해졌습니까? 애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정통 애너 출신도 아니고 학벌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웠지만 날아간 스카이야 못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투자 대회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맞짱 한번 뜨자 해봅시다. 나중에는 크게 뒤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거 딱 펴놓고 한번 하자 해봅시다. 크게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돈 딱 같이 정해놓고 얍삽하게 적은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천만원이면 천만원 딱 주고 누가 많이 버는가 줄 생각 없어요.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오일 사면 안 될 것 같아. 청고점이에요 일단. 오일 하는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가지 이야기 있어요. 뭐 이란 제재 때문에 오일 뭐 재고가 뭐 적네 어쩌네 하는데 근데 70달러 넘어가면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이 죽었어요. 돈 많이 잃고 대출된 사람 많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현재. 오일 하시는가 보네. 아, 예전에 했다. 참, 예전에 좀 많이 했죠, 진짜. 수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겠네. 수요일날 며칠 안 됐으니까 볼까요? 양이 멀미 나오는 날. 이것만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이, 공부 뭐 하겠습니까? 됐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여러분들도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고.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화이팅 하시고 힘들 때 서로 으쌰으쌰 하고 그런 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열정이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나 공부하고 있다, 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공부 안 하면 같이 못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7번 누르면서 마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다. 초대합니다. 같이 하면 돼요. 자, 너무 늦었으니까 아까 채팅방 초대한다고 세 번 받았던 분들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같이 to the top.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